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저는 게이머에서 테크 리뷰어로 전향하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제가 게이머일 당시에는 키보드라고 하면 반응 속도가 빠른 기계식 접촉 제품, 그리고 팀 보이스 시 소음이 조금 적은 스위치 제품, 또 마우스의 움직임과 공간 제약이 덜한 탱키드스 제품, 그리고 RGB 광량이 엄청 밝은 제품들, 이런 점들을 자신만의 틀에 가둬두고 키보드를 선택해 왔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맞이한 저의 현실에서 여러 제품을 다뤄보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의 틀에 저를 가두지 않고 여러 방향성에서 제품을 다뤄보고 있습니다. PC 구성요소 중 입력장치에 해당되는 키보드라는 제품은 꼭 게이밍에 특화된 성향만이 그 제품의 특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커스텀 키보드군, RGB가 없는 제품, 또는 스테빌라이저가 잘 잡힌 제품, 철심 소리가 안 나는 제품, 요런 초점이 아주 디테일하게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즉, 키보드는 꼭 게이밍 기어의 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틀을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체리사의 MX보드 10.0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기계식 키보드 개봉기부터 보시고 내용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가실까요? Let's go! 자, 일단 이 제품은 처음 개봉하면서 키보드의 케이스에 한번 놀랐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키보드 케이스는 이동성과 전시 효과에도 좋은 퀄리티를 보이는 모습이죠. 두 번째로 키보드의 높이에 두 번 놀랐습니다. 일단 노트북의 키보드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지만 기존의 기계식 키보드보다는 엄청 낮은 제품이었습니다. 올 블랙 색상의 체리 로고가 방향키 위에 자리 잡았으며 ES와 F1 키 사이에 체리 키를 위치하여 PC에 USB를 연결된 상태에서 체리키를 3초에서 5초가량 누르면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 가능한 홈페이지로 자동 접속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죠. 이런 특징은 체리사 키보드 요즘 세대 거의 적용된 특징입니다. 그리고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RGB 효과, 밝기와 스피드를 조정이 가능하며 커스텀도 가능합니다. 또 제품의 높낮이는 회전식 높낮이 조절 받침대로 독특한 형태를 지닙니다. 여러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닥의 재질에 따라 고정되는 각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마치 맥용 매직 키보드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윈도우 전용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그리고 키캡의 포인트 각인은 영어 한글 LED 투과 형태이며 영문과 한글의 폰트 배열을 가로로 나란히 배치한 특이하지만 나름 깔끔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블랙색상의 깔끔하면서 심플하며 높이가 아주 낮은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라는 것이 디자인 면에서 큰 특징을 차지하네요. 체리사의 체리축은 반세기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연구 기술답게 우수한 키감을 자랑합니다. 이 MX 스위치는 골드 크로스 포인트 기술로 설계되어 이물질로 인한 장애를 줄이고 높은 정밀도로 신호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구성과 안정성이 뛰어난 메탈 합금 스프링으로 제작되어 5천만 번 스트로크를 보장한다고 하네요. 체리축은 이름만으로 믿음이 간다고 볼 수 있죠. 체리의 MX 최신 로우 프로파일 기술은 기존의 MX 스위치보다 35% 낮아진 스위치로 손가락이 가까운 위치에서 타건하게끔 설계되어 신속한 반응 속도를 보여주는 스위치입니다. 일반 기계식 키보드보다는 많이 낮은 형태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키감 적응이 상당히 빠를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적응 시간이 다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 주 정도 사용해보니까 이런 형태의 키보드는 처음 사용자로서 한 이틀 동안 원고 작성 시 오타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적응이 되어 더 편한 타건감과 손의 피로도가 훨씬 덜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게임 시에도 반응도가 낮은 키압으로 훨씬 편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 2-3일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주는 스위치입니다. 이유는 새로운 유형의 키보드라서 그러지 않나. 기존에 적응되어 있던 손의 느낌이 새로운 뭔가를 받아들일 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은 22mm 초슬림 기계식 키보드로 나사를 이용하지 않고 매끄러운 알루미늄 하우징에 가공품을 산화시켜 도색을 진행하는 아노다이징 공법을 적용하여 일반 도색과는 다르게 표면의 색상이 고급스럽고 소재 자체가 감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키보드와는 달리 내구성이 뛰어남을 자랑합니다. 또 상당히 부드러운 촉감을 주는 키보드죠. 이번 리뷰하는 MX보드 10.0 로우 프로파일 RGB에 적용된 컴팩트한 백구키 버튼은 레이아웃과 얇은 베젤에 사용자에게 타이핑 범위를 집중시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반응 속도를 제공하고 슬림한 디자인을 연출하여 고급스러움을 줍니다. 이 제품은 ABS 키캡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일반 ABS 키캡과는 완전 다른 매우 슬림하면서 상당히 매끄러운 촉감을 주는 타건감을 줍니다. 제품 자체가 정말로 부드럽고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지고 싶은 느낌을 주는 아주 독특한 부드러움을 주는 제품이죠. 그 부드러움이 피로도도 조금 줄여주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타건함 영상과 간단한 LED 효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기계식 키보드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 사용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기계식 키보드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은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키압 자체가 35% 낮아져서 타이핑 시 빠르게 반응하는 제품이며 장시간 사용 시 확실히 피로도가 덜한 편입니다. 하지만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한 제품이긴 하죠. 이 제품의 ABS 키캡의 낮은 형태의 제품인데도 너무 부드러운 촉감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기존의 높은 배열의 키보드, 적응된 손목이 이 제품을 처음 사용하면 당황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조금 사용하다가 다시 원래 사용하던 키보드로 돌아가면 그 제품이 손목에 얼마나 무리가 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팜네스트를 사용하여 키보드를 타건해야 된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장시간 타건을 하거나 게이밍 시 손목에 무리가 덜하다, 그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광량의 밝기가 조금 어둡다는 것과 불리형 C타입의 USB를 채택했긴 했지만 얇은 베젤의 제품이라 본체에 USB를 연결하는 C타입 포트가 좀 구멍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타사의 C타입 케이블과 호환성이 약간 아쉬운 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타이핑을 하거나 게임을 오래 하시는 분들, 손목에 무리가 덜 가고 싶으신 분들, 저처럼 영상 편집을 오래 하시는 분들, 책상에 앉아서 키보드를 오랫동안 두드리시는 분들한테는 손목 보호에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와 하루 정도 사용할 때, 그리고 이틀 정도 사용할 때, 3일 정도 사용할 때의 그 느낌은 완전하게 다르게, 마치 게이밍 마우스로 비유를 하자면 클로 그립으로 그립을 하던 유저가 팜 그립으로 바꾸는, 팜 그립이 적응되면 손목에 무리가 없는 그런 느낌의 키보드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틀을 완전히 바꿔놓은 새로운 형태의 로우 프로파일, 뭐 기존에 다른 로우 프로파일 제품들도 꽤나 있지만 저는 로우 프로파일 낮은 축의 이런 형태의 키보드는 처음 사용해보는 유저로서 손목의 무리감은 덜하다 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 하지만 적응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이 제품의 언박싱부터 리뷰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런 느낌은 순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유저마다 다른 성향과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체리사의 MX보드 10.0 로우 프로파일 RGB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팬이었습니다.